한 달 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만 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학습 등을 갈 땐 일반 전세버스를 대절하는데 당장 노란버스를 어디서 구하냐는 겁니다. 보통 10월에 많이 가거든요. 아예 그냥 안 가겠다 하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약 7,000대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이미 통학용으로 일부 학교와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전세버스를 노란버스로 서둘러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 속도 제한이나 하차 확인 등이 가능한 별도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전세버스와 어린이용 통학버스입니다. 어린이용 버스는 노란색으로 하고 외부 경광등도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내부를 또 살펴보면요. 좌석 규격 등이 일반 전세버스와는 다릅니다. 장기적 임차. 그러니까 뭐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임차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비상시적으로 언제 쓸지 모르는 한 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합니다.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하기로 했고요.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